앉아. 어머, 미끄러졌네. 아이고. 맥심 모카 책방에 새로운 주인이 왔습니다. 로맨스 소설 한 권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설레는 만남이 가득한 이번 주 책방의 이야기는 로맨스입니다. 우빈 씨가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포스터 그때 기억나니? 네. 그 파란 지붕 집에. 네, 파란 지붕 집에 나왔습니다. 엄청 났었다, 네. 정말. 다방 때 노하우도 있으니 더 잘하겠죠? 형, 키 정도 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와, 골목이 환해졌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 홍보, 이거 뭐 안 해도 되겠는데? 잔이 세 가지가 있어. 요자는 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여행? 여행? 아, 시, 네. 여행, 네. 로맨스. 네. 자, 이거 세 개.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커피 어때요? 맛있어요? 연애하고 계세요? 네. 아니요, 바빠서 책 못 읽는다면서 다 연애하고 누나? 누나? 맞아, 누나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맞아요. 연인이니까 그냥 하트 모양으로 네. 계속 네. 사랑에 막 샘솟고 있어. 저요? 여기 병이 있잖아요. 병 안 보여요? 이거 병 안 보여요? 이거? 소설보다 로맨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아버님, 사모님께 그때 기억으로 돌아가서 프로포즈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BGM 깔아주시고요. 제가 모카 책방에 들어와서 선택한 책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렇게 살아준 저희 와이프에게 저는 살면서 영원히 프로포즈를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와, 저보다 더 멋있는 프로포즈를 꼭 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멋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광고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네.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찍는 네. 하나, 둘, 셋. 우리 상황극 한번 해볼까요? 아, 참. 앉아. 어머, 미끄러졌네. 아이고. 하나, 둘, 셋. 가서 이제 다 사인 받는 건 아니죠? 저만 받은 거죠, 우산에? 아, 우산은 너 처음이야. 감사합니다. 로맨스 책방 주인은 목소리도 달달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사랑에 빠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비컴이 살던 더비셔의 바로 그 지역에서 만날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내가 런던에 돌아갈 때 제인더로 함께 가자고 하면 어떨까? 가드너 부인은 엘리자베스가 매번 그를 열렬히 칭찬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사랑에 빠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라는 말이 조금은 새롭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당신과 커피 한 잔을 하고 싶다는 말도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빈입니다. 처음 했었던 다방은 사실 낯설었었거든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근데 이번 그 책방을 하면서 선배님 말씀대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받은 것 같고 책과 커피가 참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냈네요. 원래 또 책도 좋아하시고 커피도 좋아하시니까 아마 주민분들과 사연을 신청하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면 절대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촬영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빈 씨. 다음엔 제가 주인입니다. 기대해 주실 거죠?